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네요. 윤 대통령 지지율 31.5%, 국민의힘 34.5%, 민주당 35.6%라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9주 연속 30% 초반 약간 상승세가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9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 지난 3일부터 7일 공휴일 6일 제외하고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1.5%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도 0.9포인트 오른 수치다. 좀 올랐군요.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행보 중이다. 부정평가는 0.8% 하락한 65.1%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3.1% 상승했고 대전 세종 충청이 2.3% 상승, 부산 울산 경남이 1.8% 상승 올랐고 광주 전라가 1.2% 하락, 서울이 1.1% 하락, 연대별로는 20대가 6.2% 상승, 30대는 1.5% 상승, 40대가 2.1% 상승, 60대가 2.8% 상승, 50대가 3.5% 하락, 70대가 3.8%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 중도층이 3.2% 상승했고 진보층이 3.1% 상승했고 상승 보수층이 2.5%에 하락했다. 한편 지난 5일과 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는 국민의힘이 34.5%, 더불어민주당 35.6%로 기록했다. 별로 차이가 없대요. 뭐 탄핵하고 어쩌고 난리를 치는데 뭐 1% 가지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국민의힘당 대통령이 무슨 나라 망치다는데 국민들은 이렇게 거의 1% 사이에 둘이 똑같이 지금 지지도를 보내고 있잖아요.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1.4%, 민주당이 1.8% 상승했다. 둘 다 조금씩 상승했네요. 이 밖에도 조국 혁신당이 13.0%, 개혁신당이 5.2%, 새로운 미래당이 1.6%, 진보당 1.3%, 정당 1.6% 등이 무당층이 7.2%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20.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2.6%였다. 잘 대답하는지 시간 남기니까. 나의 정치 코멘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달라진 것은 폭등하든 불안하든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었고 문정부의 세금 폭탄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켰으며 한일 문제 해결로 일본으로부터 수출 부품 수출을 거부하던 것들이 한 30여 가지가 다 다시 풀렸어요. 다시 정상으로 돼서 경제 문제가 풀렸고 윤 정부의 방산산업 수출이 활성화되었고 첨단 우주산업과 출산료 정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뭐 말로만 명분만 돈만 많이 쳐드리고 저 결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팔 걷어붙이고 진짜 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긍정적 부분은 주로 문정부에서 실패한 부분을 윤 정부가 회복시킨 것들입니다. 문정부에서 집값 올려놓으니까 결혼들을 안 해버리고 간통죄 폐지해버리니까 는 여성들이 결혼하겠어요? 애를 낳겠어요? 다만 남북 문제나 중러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며 그전에 이제 문정부는 남북 문제나 중국 러시아 문제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했죠. 지금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윤 정부가 이제 같이 조인트를 해서 이제 이들 나라들을 자꾸 배척하고 그러니까 한반도에 자꾸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이 오죠. 민주당이 윤 정부를 탄핵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1%밖에 안 된다는 데서 지금껏 민주당 이재명의 독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운운을 과 박근혜를 권좌에서 밀어내고 구속시킨 민주당의 악습이 재현시키려는 의도이지만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기시다의 지지율은 10% 안팎입니다. 윤 대통령은 30%대 지지율은 바이든과 비슷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의 독재 정치이며 민주주의가 민주당 안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스럽죠.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 윤 대통령의 지지율 31.5%, 국민의힘당 34.5%, 민주당 35.6%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